안녕하세요. 저는 면목댁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기억에 남는 손님 에피소드 있어요. 금업날에는 우리가 다 저기 할아버지 전안에 청소하고 아 8시 반쯤에 이제 어둑어둑해지잖아 저녁이니까 반쯤에 이제 다 내리는데 급졸린 거예요. 어머 그냥 잤어요. 한숨 여기서 한숨 잤어. 근데 꿈을 꾼 거야.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령님들이. 네 줄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.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해서 쫙 들어오시는 거야 꿈에서요. 어 누구세요? 이랬어. 한 사람이 나중에 등장을 하는 거야. 키 크신 분이 사람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. 아니 왜 여기서 왜 사람을 잡으러 옵니까? 막 찾는 거야 사람 잡으러 왔다고. 그래갖고 아니 여기 왜 사람을 잡으러 왔냐? 그럴 때는 도망을 가요. 그래갖고 내가 막 쫓아갔어. 그리고 이제 꿈이잖아.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야. 잠이 깨서 눈은 떴어. 마저 청소를 마저 해야 되잖아. 몸이 굳어있는 거야. 식물인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. 내가 식물인간 이게 몸이 안 움직여져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찰나에 전화가 온 거야. 상담하러 되네요 지금. 다른 때 같으면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 자고 있고 다 내려놨어. 내일 초하루 맞이하려고 할아버지 이제 청소하려고 참이니까 그러면은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. 네 오세요 내린 거야. 근데 여자 두 분이 왔어. 대주를 딱 적잖아. 근데 대주가 백지로 보이는 거야. 아무것도 안 보여 나한테. 기준님 놓고 또 볼 사람 누구예요? 그랬더니 딸을 놓더라고. 근데 갑자기 꿈새감이 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 솔직히 얘기했어. 아프시는 분 없냐 이 집에 지금. 아 없는데요 그래. 그래서 내가 목에 걸려져 있던 염주를 벗어서 아 그러냐고 볼펜도 딱히 없고 저 점사 못 봅니다 라고 했는데 단지 제가 오기 전에 꿈을 꿨습니다. 근데 아프시는 분이 없다고 하니 그냥 꿈 얘기를 할게요. 그래서 이런 분이 들어왔는데 제가 식물인간처럼 못 일어났는데 이렇게 집안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? 또 재차 물었어. 솔직히 저희 남편이 식물인간이래 지금. 지금 다섯 군데 여기 마지막이라는 거예요. 다 산다고 했다는 거야. 갑자기 3일 전에 일어나서 요구르트를 찾고 사과를 찾고 막 이런데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. 그래서 나는 어떻게 딱 보니까 이 손바닥에 도장이 딱 양쪽으로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. 이 대주분한테. 그래서 저가 나는 그랬어. 못 삽니다. 저승문이 어쨌든 지금 저승에서 벌써 도장을 찍어져 있고 내가 본 그대로.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드시는 건 왜 그러시네. 저승밥입니다. 저승밥이 시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 지금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지 않냐. 일주일 정도 안에 제가 볼 때는 저승사자분이 모시고 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.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같이 온 친구분이 전화가 왔어요. 돌아가셨다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49제 지나서 이제 다시 방문을 하셔서 제대로 이제 천도를 또 뭐 사실 절에서 지내셨는데도 그래도 뭐 못한 말도 듣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그때 딸하고 같이 왔더라고. 그 경우가 참 가슴이 좀 일을 하면서도 가슴이 좀 많이 아팠던 부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인연도 그렇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인연이 아니었나. 무색인도 사람이다 올마이 TV 구독 좋아요. 아 어떡해. 아 나 어떡해. 진짜 어떡해. 너무 간지러워. 어떡해. 좀 더 좋아. 가수사바 다시. 아 간지러워. 올마이 TV. 아 올마이티 TV. 올마이티 TV. 오. 아 잠깐. 어떡해 나 왜 이러니 바보 같아. 아 씨. 와 진짜 어떡하지. 좀 알려줘 어떻게 해야 돼요. 와 진짜 씨 남은 잘하지 못하냐 하면서 나 진짜 못하겠네. 이렇게 해 감독님 이렇게 해줘. 무속인도 아 어떡해. 올마이 TV 아 오우 아 나 이렇게 긴장이 돼 있네 얼굴에. 경직이 돼 있어. 어? 간생보살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아 보기만 하면 경직돼. 여기 좀 나 대리면 보면 경직되네. 무속인도 사람이다
올메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됐어? 방금 됐어. 떨려.